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 벼락이 쳤죠. 물론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연소득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억 원 정도 이상을 버는 사람들한테 자본 이득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겁니다. 부유세죠. 그러니까 현재 한 20%인데 39.6%로 높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까지 붙이면 한 43%까지 거의 뭐 두 배 이상 오르는 걸로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 바람에 다우지수가 초반에 조금 잘 나가다가 그냥 한 320포인트 이상 빠져가지고 주저앉았고요. 나스닥, S&P 전부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좀 올라갔는데 다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워낙 그냥 갑자기 나온 거라서 좀 월가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분석가는요. 바이든 때문에 월가가 패닉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관망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트레이더는 그동안에 이익 확정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촉매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MKM 파트너스의 마이클 다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증시에 역풍이 불었다고 하면서 시장 밸류 측면에서 인플레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이게 옥의 티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요. 그저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월가 쪽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린화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텐데 물론 공적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 자본을 메꿔야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가 쪽에서 많이 도와달라. 사실상 상당히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속으로 기후위기 관리 고문까지 임명을 해서 자기한테 직보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월가 쪽에서는 이제 저승사자가 나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 월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조금 최근에 조금 이제 증시 미국 증시가 조금 주춤한 게 뭔가 이게 무슨 뭐 큰 대세 변화가 아니라 좀 뭐 숨 고르기 뭐 다져가기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런스가 지난 20일자로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 국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성장주가 가치주를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러스 공동 설립자는요, 성장주의 최근 선전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이게 이제 IT 5대 대장주인데 그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형 성장주로의 급작스러운 교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경기 회복에 대한 추가 단서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리사 샬럿 CIO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주기가 과거보다 훨씬 폭이 넓고 강력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를 예상을 해서 경기 민감주하고 해외, 그 다음에 가치 및 질적 요소를 계속 지켜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배런스는 실제로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투자자들이 여전히 가치주를 선호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집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가치주 ETF에서 자금이 12주째 순 유입이 됐다. 반면 성장주 ETF에는 6주째 자금이 빠졌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치주가 더 뛸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가치주가 성장주를 평균 20% 앞질렀는데 과거를 보면요. 평균 그게 한 60%니까 훨씬 아직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지른 기간도 과거 평균이 한 33개월인데 이번에는 7개월밖에 안 지났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CNBC도 지난 20일자에 비슷한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부진이 일시적이고 과잉 매수를 소화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새로워지려는 일시적인 멈춤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T3 라이브닷컴의 스콧 레들러 최고 전략 투자 책임자인데요. 최근의 증시 부진은 시장의 과잉 매수를 완화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하락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건전하다고 본다.
레들러는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조금 좀 신중한 입장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 월드 기술 분석 헤드는 지금은 새로워지기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S&P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 잠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레들러는 그 스펙하고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성장주 매도세 그리고 암호화폐 변동성 같은 게 시장 낙폭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잠재적인 경고일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식 과매임이 갑자기 나타난 후에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은 시장이 건강하다는 것을 뒷받침한 거다. 그러면서 전과 같은 추가 매도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는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그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상승 가세 종목이 늘어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52주 사이 최고점을 갈아치운 그 종목을 이제 검역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엘브랜즈, 그 다음에 벌컨 매트리얼즈 같은 그 한 184개 종목이 그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이런 덕택에 올해 들어서 벌써 23번째나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 11% 정도 상승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그 필 올랜더 수석 주식 전략가는요. CNBC의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경제 회생이 완연한 지금 상황에서 기업 수익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7월까지 한 8% 뛸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원래 그 한 S&P 지수가 한 연말에 한 4,500 정도에 도달할 것 같다고 봤는데 이것도 좀 앞당겨질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S&P 지수 종목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한 30%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면서 2분기에는 재정부양책 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익 성장률이 한 해 전보다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인프라 부양책하고 인프레를 둘러싼 그 불확실성 이게 하반기 증시에는 부담 요인이다. 그러면서 인프레가 계속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면은 연준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UBS도 그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랠리가 계속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하고 JP 모건도 미증시 랠리가 여력이 여전히 있다는 진단을 했고요. UBS 자산운용의 그 마크 해펠러 CIO 얘기인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백신 접종. 뭐 신규 확진자 증가가 조금 걱정되지만 일시적일 거다. 그러면서 접종이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조만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변이 우려가 있지만 백신 때문에 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시장의 인플레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가 여름 내내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조 효과에 입각한 그 에너지 가격 강세. 왜냐하면 에너지가 워낙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단기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도 인플레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 저금리 기조를 되풀이 강조한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 모멘텀을 언급을 했습니다. S&P 지수 기업 87%의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EPS가 한 30%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에 성장주에서 순환주로의 전환이 이번 주 초는 에너지하고 금융 섹터 주도의 하락세에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향후 증시 랠리가 멈출 걸로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있을 거다. 하지만 랠리가 이어지면서 자금 순환 거래도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고요. 조금 견제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강한 랠리를 보였던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지친 것 같다. 그리고 실적 성장하고 지표, 경제 재개 이런 것들이 조금 요소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경고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펙하고 IPO, 그다음에 대마초,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리튬 같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섹터들이 다른 것보다 더
가빠르게 이번에 빠졌다 그렇게 덧붙였고요. 하지만 프랭클린 템플턴의 마이크 라벨라 선임 포트폴리오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정점 얘기가 나오지만 미국의 경제재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리고 접종률도 지금 50%가 넘었는데 두 달 뒤쯤이면은 미국, 유럽 상황, 유럽이 지금 뭐 안 좋지만 더 나아질 거다. 그래서 랠리가 더 갈 여력이 있고 작년처럼 기술주보다는 가치주하고 순환주에서 더 그런 게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수석 전략가도 밸류 정점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경제재개하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올해 초 봤던 것보다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작된 그 회복세가 유럽하고 이머징 마켓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이런 회복 트레이드가 자금 이동을 연장해서 국채 수익률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을 견제할 거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그 인플레 대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런 지적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적이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그 데이비드 로시 대표인데요. 자기가 보기에 지금의 금리 수준이 모순이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가 내년 중반에는 한 3% 많게는 4%로 뛸 거라고 이 사람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6%대인 게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두 배로 뛰어서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올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으로 저축이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이게 보복 소비로 이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예로다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준이 인플레를 계속 일시적이라고 얼버무리는 게 나아가서 훨씬 더 장기적인 인플레 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파월이 계속 인플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아문디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문디의 파스칼 프랑케 CIO 분석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나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하고는 여기는 이제 인플레를 좀 걱정스럽게 보는데 반해서 연준 지도부는 계속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저 여전히 방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미국의 막중한 부채 위기를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차입으로 그 지금의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브랑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카드로 지은 집 같다.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우선 성장을 계속 부추겨야 되고 그러자면은 인플레를 어느 수준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있으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인플레가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거다.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연준이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아직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모두 장기적인 수익률이 급등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그 비전통적인 통화수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는 이미 일본은행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따라서 파월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카드를 통해서 국채 수익률을 묶어두면서 그 근본적으로 뛰는 인플레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의 지금 그 20%를 초과한 게 지금 미국의 빚인데 그런 빚잔치의 출구를 모색하는데 파월한테는 이런 방법이 그 쓸 수 있는 거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한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벼락이 쳤는데 아직 물론 벼락이 발토는 안 했지만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두 배로 지금 부유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바이든이 제시를 해도 공화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기 때문에 과연 일부 전문가들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돌발 변수가 있는 것을 고려를 하셔서 아무래도 그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